제가 저희 출연자들을 너무 모두 사랑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더잘 물어볼 수 있게 만드는 분은 더더욱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소개해 드리려고요.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만큼 잘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모든 걸다잘 알고 제가 꼽아서 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네. 기념으로요. 우리는 또 주식시장과의 연계성을 따져봐야 되니까요. 네네, 그렇죠. 또 챙겨봐야 할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네. 요거 따라서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 일단 총평도 들어보고 싶고요. 글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네. 대통령님의 말씀 한마디에 저는 뭐 이렇게 출렁출렁 할수 있는 어떤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보다도 그 중요한 거는 사실 뭐 기업의 기초 체력이라든지 성장성, 실적들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어쨌든 뭐그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거는 역시 금투세 문제하고 저출산 대책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그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그 금투세 폐지를 갖다가 주장을 해오셨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 그게 그 불행히도 사실은 그 대통령의 그 금투세 폐지 의지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야당이 첫째 이제 반대를 하고 네, 그러니까 있고, 뭐 국회 쪽에 협력도 필요한 그렇죠. 이게 것이고 입법 그러니까 사항이니까요. 두 네. 번째로는 여론 지형도 약간 좀 좋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금투세 폐지를 갖다 원하지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여론은 사실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게 이제 금투세 폐지 자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출산 대응 역시 사실은 뭐 이거 국가 비상사태고 사실은 그건 뭐 대통령의 인식뿐만 아니라 일반 대부분의 뭐 인식 자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출산 대응 기획부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사회부총리급으로요. 예. 그래서 부처를 연계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것이 과연 뭐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만큼 새로운 것이냐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중장기적인 어떤 실적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아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유아용품 어떤 섹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그런 어떤 실적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역시 지금까지는 뭐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일단 크게 어제 이제 기자회견 내용에서 이 시장과 연계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를 정리해 보자면 금투세 저출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 저출산은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여러 정부에 걸쳐서 벌써 뭐 전략 수립하고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네네. 지금 말씀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연계된 섹터들, 유아용품이라든지 그렇죠. 크게 반응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하신 거는 네네네. 사실 이거 성과 단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섹터들도 안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그 교육, 5년, 10년도 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읽기로는 교육에 대한 어떤 실적들, 교육 섹터 분야에서 특히 그 굉장히 실적들이 잘 나온 줄로 알고 있어요.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걸 보면은 예. 사실은 이런 어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신호들? 이게 투자자들한테 그 인식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 이게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주가가 어떤 변동성이 커지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하기에는 좀 여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합계 출산율이 0.7명을 이제 하회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네네. 경제기획원 같은 그렇죠. 그런 그쵸. 예. 이번에 이거 저출산 대응 기획부도 경제기획원 그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소환을 해서 그런 역할을 갖다가 맡기게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엄중한 인식 이걸 갖다가 반영하고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액션 플랜들이 마련이 되고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과가 가시화돼야지만 투자자들이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좋아하시고 요새 관심 크게 가지고 계신 AI 얘기를 네네.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AI 시대가 확실히 본격 개화하고 있는 시점인 건 맞는 것 같고 네네. 좀 일단은 반도체 포함해서 어떤 섹터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총체적으로 해볼게요. 일단은 뭐 반도체 시장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로 국한해보면 HBM 시장이 크게 반응을 지금까지 사실은 해왔죠. 네. 가령 뭐 TC 본더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검사 장비류들 중에서는 사실 다층 PCB, 고성능 다층 PCB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소재나 부품 쪽에서는 그 CMP 관련주들, 가령 뭐 그 PCB를 갖다 평탄하게 하는 어떤 장비나 어떤 소재들, 이런 네. 쪽들이 이제 반응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에 그 HBM들이 솔드아웃 됐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네. 사실 이쪽 부분들 같은 경우에 실적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반응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 이외에 사실은 AI 혁명이 몰고 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그 수혜주들 중에 하나는 전선 전력주. 그렇죠. 전력 전선주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가령 뭐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하나 만드는 데 자체에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량을 갖다가 15테라와트 아워로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는 그거보다 벌써 3배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45테라와트 아워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엄청난 새로운 전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20년에 이쪽 시장 자체가 한 2천억 달러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2030년 정도 되면 5천억 달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한 90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으로. 이게 몇 배 성장하는 시장이니까요. 뭐 이런 이유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뭐 AI를 통한 어떤 데이터 센터의 어떤 전력 수요, 이거에 더해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후 인프라를 갖다가 개선해야 될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용 뭐 기한을 갖다가 보통 한 30년 정도 잡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새로 깔아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네. 거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들이 가장 큰 수혜 섹터가 아닌가, 두 개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HBM 관련주와 뭐 전력전선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전력전선주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 그럼 투자는 유효하다? 뭐 저는 그렇게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한두 해 끝날 그 어떤 그 상승 분위기, 사이클 네. 자체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분야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뭐 전선도 마찬가지고 전력 기업들 그 변압기를 만드는 고압 변압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들의 어떤 그 수주 잔고도 사실은 무시를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AI 하면 이제 수혜 에너지원을 좀 따져봤을 때 그간에는 원전 좀 얘기를 많이 하다가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월가 쪽에서는 다른 움직임도 감지가 좀 되고 있어서 관련해서 어떤 좀 부분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뭐 천연가스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요. 왜 맨 처음에는 사실 원전과 SAML이 어떤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원전과 SAML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은 건설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SML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8년 정도 걸리고요. 네. 이게 미국에서는 10년 정도 걸려요. 네. 건설을 하려고. 그건 지금 당장 전력이 급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데이터 네. 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필요한 게 45테라와트 아워 정도 되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적시에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자체는 무탄소 원이니까 좋겠죠.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이게 문제는 역시 이 건설에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제 대응책으로 내세우는 게 이제 천연가스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첫 번째로 엄청나게 생산이 되고 있고 가격이 낮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 어떤 문제점이요? 탄소가 뭐 기존의 그 화석연료에 비해서는 많이 낮춰졌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역시 탄소가 발생을 하죠.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 센터가 벽지나 오지에 건설이 되고 있어요. 주로 도시 근처가 아니라. 네. 근데 거기까지 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는 사실은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간헐성, 경직성의 문제가 있어요. 네. 사실 밤 되면은 태양광 발전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겨울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굉장히 장기간 발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세우고 있는 게 태양광 발전 플러스 ESS. 네, 플러스 에너지. 가스 발전을 결합하는 형태가 지금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ESS 같은 경우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ESS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성장을 많이 할 텐데 이게 ESS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기존의 3억 개 그 배터리보다도 거기에는 전해액이 50에서 70%가 더 들어갑니다. 아, 예. 그러니까 당연히 ESS 주뿐만이 아니라 전해액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그 배터리 관련된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일부에서는 이제 천연가스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태양광 발전과 ESS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스 발전을 갖다가 결합하는 형식으로 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뭐 그 가장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최근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개발에 14조 원 신규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과 연계해서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뭐 오늘까지도 좀 뜨거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네이버요. 네네. 요 네네. 라인 야후. 네. 일단 주가부터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우려할 수준인지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네이버가 가령 그 경영권을 갖다가 거기서 잃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그 네이버 지분을 갖다가 소프트뱅크한테 다 넘긴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일단 이번 라인 사태는 이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네이버 주가에 이미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많이 내리고는 분명히 예, 있지만 이미 선 반영이 이미 선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혹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바로 흘러 들어가서 가령 뭐 네이버가 그 라인 야후에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지배권을 갖다가 완전히 상실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그 주식을 갖다가 다 옮긴다고 할 때 거기서 이제 거기서 받은 뭐 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돈을 이용해서 뭐 AI의 뭐 일부에서는 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네이버가 어떤 충분한 현금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실제로 인공지능 시장이라든지 다른 신성장 동력 분야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어떤 가시적인 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네이버 주가는 반등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2차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그 네이버의 그 해외 진출 어떤 모델들 그다음에 수익 모델 자체가 무너지는 걸 갖다가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향후 네이버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얼마나 빨리 찾고 거기서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얻느냐가 사실은 네이버의 향후 주가를 갖다가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예상 나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매각한 부분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해서 네. 새로 이제 다시 투자하고 이런 네. 부분에 대한 뭐 보완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일부 지분 매각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그 가장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중립적인 어떤 결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지금 추론하는 어떤 형태로 흘러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조짐들도 서서히 보이고 있어요. 가령 뭐 라인 야후는 네이버 완전히 독립을 해서 기술 독립을 꾀하겠다. 소프트뱅크도 뭐 100% 네이버의 지분을 갖다 인수하겠다는 얘기들 갖다 그게 블러핑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협상을 네. 앞두고서 일본에서는 일부 굉장히 열심히 떠들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이버가 완전히 손을 떼게 하는 방식까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과연 라인 야후가 네이버와 완전히 결별을 해서 기술 독립을 이루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라인 야후가 네이버에 기대고 있는 어떤 기술 의존도 자체 네.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독립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 라인 야후나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도 아직도 네이버는 필요한 존재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될 때는 가장 이제 합리적인 추론은 일부 지분을 갖다가 그 소프트뱅크한테 이전하는 방식. 그게 현재로서는 뭐 가장 합리적인 추론일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 기업 이슈인데 네. 일단 일본 쪽에서는 총무성 그러니까
뭐 행정을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전 내무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정부 너무 소극적인 태도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평론가님 의견 어떠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뭐 일본과 적성 관계도 아닌 거고 그다음에 그 소비자 정보, 개인 정보들이 일부 유출이 됐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거를 갖다 보안 조치를 갖다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벌금을 뭐 매긴다거나 하는 정도는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지분을 갖다가 양도해라라고 압박을 하는 거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다른 나라 그 기업이라도 마찬가지로 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뭐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그런 압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라인 야후가 그다음에 네이버가 갖고 있는 어떤 라인의 어떤 영향력 자체가 일본에 국한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국, 네. 인도네시아, 대만까지 있는 건데 그 모든 걸 갖다가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면 잃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어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다는 걸 갖다가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어떤 원론적 입장만을 취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향후 협상에서 사실은 유리한 점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라도 네. 우리 정부가 더 강력한 어떤 조치를 갖다가 일본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 보내는 게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게 설사 지분 조정을 할 때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의 어떤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정부의 그런 입장이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얘기는 저희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고 아까 이제 2차 전지 말씀하실 때 눈 반짝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이런 미국 전기차 업체들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업체들 영향은 또 어떨까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뭐 전기차 회사들. 순수 전기차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아졌다는 거는 뭐 그게 긍정적인 뉴스는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리비안, 루시드라든지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북미 시장에서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면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 가령 뭐 GM이라든지 벤츠라든지 아우디라든지 현대도 100% 이상 성장을 했고요. 기아 자동차 EV 부분이 200% 이상 사실은 성장을 했거든요. 북미 지역이 캐짐이라고 하지만 전기차 성장률이 1분기 20%가 넘었습니다. 캐짐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실 이런 어떤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악화는 충분히 예견돼 있던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네. 거죠. 완성차만큼 차를 만들어 본 경험들이 없잖아요. 특히 배터리 내재화를 갖다가 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어떤 손해, 어떤 시행착오를 겪은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만큼 어떤 다양한 모델들이라는 이런 걸 갖다가 내놓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의 어떤 그 손실 자체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 긍정적인 뉴스는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까지 이렇게 실적이 악화된 게 아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 이차전지라든지 배터리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제 글로벌의 큼직한 이슈들이 참 많은데요. 그 벌써부터 아니죠. 뭐.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는데 당선 네네. 결과에 따라서 뭐 수혜 업종이라든지 피해 업종이라든지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거라든지 너무 설왕설래가 많아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투자자들은? 글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 전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어떤 그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반드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일시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주적인 어떤 그 자본주의 세상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기존의 어떤 추진하던 정책들이 일시에 바뀌고 완전히 폐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네. 사실은 뭐 일부 수정 보완될 수는 어느 정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 일희일비하다기보다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과 성장이 뒷받침되는 주들, 주식들 이런 기업들에 어떤 중장적인 어떤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아닌가. 정책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반응을 해서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글쎄요. 너무 어떤 섣부른 행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뭐 이렇게 큰 정책 기조가 크게 이렇게 바뀌기에는 이 저분주의 사회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결국에는 구조적 성장이 지속이 되고 이 성장과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러한 분야 기업들 위주로 잘 자신만의 시선을 가다듬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